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낡은 모습이지만 고스로서 마태복음서입니다. 귀하게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할수 있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은 한국 개신교의 선교 원년으로 삼는 알렌이 입국한 1884년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선교사들의 길을 먼저 다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882년 2차 신사유람단 수신사 박영호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간 이수정은 1842년에서 1886년의 사람입니다. 이수정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의 여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교 시작 즈음에 돌연변이 처음 느닷없이 등장하여 40개월가량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사라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수정입니다. 농학자이자 기독교인인 스다센을 만나 기독교를 접하고 그후 계속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본에 간지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이후 개신교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점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조선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조선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서구 기독교계를 향해 한국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로 호소하였던 사람 이수정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물질 광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구독해주는데 무엇에 힘이 되느냐? 여러분이 구독해주심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아, 구독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힘을 더 내게 됩니다. 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하고 안 하고에는 어떤 수익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역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심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좋아요 해 주신 분이 계시므로 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는 저에게 한량없는 힘과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기도해 주신 분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저 역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레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에 여고냐는 수알디엘을 낳고 수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연례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혜성같이 나타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심히 오랜 세월을 놓고 인류 구원 역사 사역을 위하여 오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일은 인류의 죄 사함을 피 흘림이 있어야 할 것을 예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좀더 확실하게 인류의 구속자가 와서 질고를 지고 죽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할 것을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 예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이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구약 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잘못하였는데, 양이, 소가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잘못하였지만, 어느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대신 피를 흘린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였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대신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신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분, 그 덕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내 대신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나는 영원히 형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리브라가를 통하여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은 레아를 통하여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 낳고 살몬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랍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바벨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여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는 아브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이 아브람이 조상이 아니라 아담이 조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아브람부터 기록을 했는가를 점차 조열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가복음에서도 한 차례 나타납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족보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할 겁니다. 누구와 같이? 아브람과 같은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람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아브람은 두 말할 것 없고 변명할 것 없고 어떤 항변할 것도 없이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갔습니다. 번제로 잡아들이라는 명령 말입니다. 누구를?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때에 아브람은 그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고 부릅니다. 급하게 부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급하지 않을 때에 사람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아무개야 하고 부를 겁니다. 아들을 부를 때 아들아 하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눈앞에 있으면 아들아 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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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뭐두 번도 세 번도 막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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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마 부르십니다. 급하게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그 아들을 잡으려는 일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고 봤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람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람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독생자 아들 이삭 드리는 아브람 역시 여기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이미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 내리시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람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곧즉 선민 사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근거를 두고 저술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축복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소유자,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도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있는 이곳,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변에 있으므로 무역의 중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데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기원전 3500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14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 강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140마일 떨어져 있는 곳,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강변에 있기 때문에 무역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강변에 있는 도시의 무역으로, 원양 교역으로 부유하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달을 숭배하는, 달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달신을 섬기는 중요한 도시 우르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살고 있던 과거의 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물과 그 주위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나였던가? 그를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달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도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불러냈는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검토해보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곳에? 달신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러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불러냈습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나의 뒤를 보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과 함께 살던 나였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으로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민사상의 시초였던, 시조였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한 계보를 나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마태는 유태인들을 상대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몇 사람을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와 다마의 관계를 역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교제하여서 아기를 낳았다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러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하였습니다.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하기를 형수에게 들어가 형을 위하여 씨를 가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내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하고 형의 것이 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싫어서 땅에다 설정하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가난 여인의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장자 엘을 낳고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을 낳은 가운데서 유다는 엘을 장가 들였는데 다말에게 그 다말과 엘그 사이에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엘이 죽고 나니까 다말이 오난과 또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오난이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을 싫어서 그저 땅에다가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다말을 셀라에게 보내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너 집으로 가 있어라. 아버지 집으로 가 있어라. 그 셀라는 그저 형과 같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는지 여하튼 다말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친정으로 가 있는 가운데에서 유다가 양털 깎는 그 일이 있어서 간그 가운데에 유다의 아내는 이미 죽었고, 그는 양털 깎는 곳에 와서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지팡이와 인장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기를 며느리 다말이 잉태하였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를 죽이라. 그의 다말이 이 묽은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잉태하였습니다. 보니 유다의 지팡이와 인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얻은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다말,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유다와 다말, 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이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 들었는데 그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게 되니 그 다음 아들이 또 장가 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유대 가문의 역사 히스토리는 정말 피눈물 나는.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한 가정에 시집간 신부가 맏아들이 후손이 없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에게 시집가야 하고 또 맏아들의 후손을 이어가야 하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칠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에게 시집간 신부가 남편이 죽고 그 다음 일곱 형제가 모두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난 후에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참, 그 생각은 답변이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장가 들었다가 죽었자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 첫째 아들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다섯째입니까? 여섯째입니까? 일곱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 후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모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었음을 부인 못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33절에 소상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그 실수는 그저 생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후일에 유다는 양태를 깎는 일이 있어 들에 갔다가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후일에 며느리가 잉태된 것을 조사하는데 범인은 유다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그 실수.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부인이 죽고 그 성욕을 그저 창녀인 줄 알고 창녀에게 성욕을 풀려고 하였지만 그가 며느리였음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창세기 38장 6절에서 30절에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실수. 그러나 여하튼 불륜의 그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다말이었다는 사실, 불륜의 중심 인물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는 정말 추잡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시란 인물을 우리는 또 봐야겠습니다. 루시란 인물이 있는데 루스는 모압족 속에 속한 자였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루시란 인물이 있습니다. 루스는 모압족 속이요.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모압족 속인 룻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룻은 모압족 속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천사의 도움으로 롯의 한 가족이 구출함을 받아 도망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은 간신히 피하였습니다. 그렇게 피신한 가운데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버지의 씨를 대를 이어놓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 어머니는 롯의 큰딸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조상, 어머니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누구의 첫 딸, 둘째 딸? 롯의 첫 딸과 둘째 딸입니다. 롯은 모압 족속입니다. 즉,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족속이라 말입니다. 이런 아름답지 못한 가문의 출신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압 여기에 이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과 남 이스라엘 유다가 있습니다. 블레셋 있고 지중해 바다 모압 사해 바다 동쪽에 모압 사해 바다 동북쪽에 암몬 족속 이는 암몬과 모압은 누군고 하니 롯과 큰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 모압이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암몬은 롯의 둘째 딸과 관계하여서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에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을 하인고 하니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과 결혼을 하였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는 룻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별할 것은 룻과 롯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룻인지 롯인지 잘못 들으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아마 그렇게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지 못한 가문의 출신 예수 그리스도. 룻과 롯을 잘 구별해야 할 것이고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롯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조상 아버지는 롯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는 룻입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죠. 마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들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거들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가의 계보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데이빗, 사랑받는 자. 다윗이란 이름의 남성형의 이름은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18번째로 많이 이름이 지어지는 이름 중에 하나. 미국에서 데이빗 많습니다. 1955년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는 전체 인구의 4.2%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통계에 보면 0.5%로 하락해 보였습니다. 여하튼 데이빗이란 이름은 참 좋습니다. 사랑받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람은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요시야까지 14대요.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 14도 14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4만 4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아브람과 다윗까지 연례돼요. 다윗에서 요시야까지 연례돼,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 연례되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그 업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업적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었으며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자신이 직접 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하였으며 많은 시도 남겼으며 그의 시로 노래로 일부는 히브리어 성경 안에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포함된 책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알려진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천 명의 대규모 합창단과 합주단을 조직하고 있었고,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 288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호와 앞에 대한 숭배를 위한 백성을 연합시키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호와에 대한 숭배,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 거대한 성전 건축을 위한 터전을 닦았던 다윗.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숭배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중심이었습니다. 거대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터전을 닦았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가진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추악하기 그지없는 범죄자였습니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범죄였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는 불러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그로 인해서 잉태된 소식을 듣게 된 그것을 감추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 음모, 그 꾸미는 그 음모 주장은, 주역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그가 와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하여 죽게 되는 일을 꾸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참 야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극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모 술책을 꾸미고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아들을 낳고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이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극찬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는가 말입니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비한 행동을 한 다윗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면 곧바로 회개하는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잘못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할 때 곧바로 회개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으로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 가운데 이런 아름답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였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관계하여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역시 불륜의 관계에서 맺어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훑어보면서 추잡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냐 말이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되뇌이면서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해야 할 것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때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Jesus said,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그 불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것이며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감옥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못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는 훌륭한 가문이나 학문, 배경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벗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반열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4장, 14장 20절 말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잘못하여 실수하고 범죄하였지만 곧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